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ETF 중에서도 이 소재 쪽에 집중 투자하는 ETF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강재훈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ETF 테마는 역시 아주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주겠죠. 네, 맞습니다. 뭐 뜨겁다 못해 녹아내리고 있고요. 뭐 오늘도 네.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저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테마여서 오늘 저희가 2차 전지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 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ETF 중에서 어떤 쪽은 또 순매도가 나오는데 어떤 쪽은 또 순매수가 나와요. 그래서 네. 순매수 쪽에 어떤 ETF가 좀 각광을 받는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2차 전지가 최근에 열광을 하게 되는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왜 이렇게 열광을 하는 걸까요? 네, 결국은 이제 전기차 테마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전기차 이 업종의 성장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라는 부분은 모두가 공감을 할 만큼 굉장히 좀 중장기적인 테마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전기차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배터리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밸류 체인으로 나뉘고 있고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자료의 왼쪽 차트를 보시면 네. 이제 글로벌 전기차 쪽의 리서치 기관인 SNE 리서치라는 곳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인데 앞으로 2035년까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비중이 한 88%, 이걸 이제 침투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전기차 침투율이 88%까지 상승할 것이다. 즉, 이제 전기차, 시중에 100대 자동차가 있으면 그 중에 88대가 전기차가 될 것이다라고 굉장히 공격적인 전망을 좀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가 많이 확산이 될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분이 배터리도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결국은 2차 전지로 연결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사실 상위 6개 기업이 이 배터리 제조업을 독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유율이 90% 이상을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한국 기업 배터리 셀 3사라고 불리는 기업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SK온, 그다음에 삼성 SDI가 있는데 이 3개 기업의 점유율이 47%입니다. 전체의 한 절반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이 배터리 기술력이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소재를 납품하는 이 밸류체인 기업들이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굉장히 많은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35년에 전기차 침투율이 88%다. 그래서 100대 중에 88대가 전기차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 인상적인데요. 이 2차 전지가 그래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시청자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요즘 더욱더 잘 알고 계시지만 2차 전지 소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2차 전지 모두가 이제 관심이 많으셔서 네.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고 계실 텐데 그래도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1차 전지는 이제 쓰고 버리는 일회용 건전지를 의미를 하고요. 네. 2차 전지는 이제 충방전이 가능한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런 배터리를 의미를 하는데 형태에 따라서 뭐 원통형, 각형 아니면 뭐 파우치형 이렇게 좀 분류를 하곤 합니다. 2차 전지를 구성하는 소재는 4개가 있고요. 이 4개의 각각의 이제 어떤 기능이나 아니면 각각의 이제 특화된 기업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많이 각광을 받는 건 이제 양극재의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이어서 양극재가 배터리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장비빨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제 네. 배터리는 소재빨이라고 할 정도로 네. 이 소재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배터리 쪽에서 개발될 기술은 이미 좀 많이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소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배터리의 성능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배터리의 소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영향을 좀 미치고요. 양극재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에서 포스코 퓨처엠이나 아니면 에코프로 그룹 등이 이 분야에서 굉장히 좀 강자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요. 양극재는 이제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네. 이제 배터리의 심장은 또 양극재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배터리 이 기능과 성능에 굉장히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가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이제 배터리의 용량이나 아니면 전압을 담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전기차의 주행거리 아니면 성능에 영향을 좀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47%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양극재 쪽에서 이제 개발된 기술은 거의 다 개발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배터리 소재 측면의 개발은 음극재 쪽에서 더 개발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음극재 기술 중에서도 실리콘을 첨가시킨 실리콘 음극재가 차세대 음극재 기술로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고, 이 실리콘 음극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준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실리콘 음극재를 더욱 눈여겨봐야겠는데요. 이 2차전지 관련 ETF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떤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주시죠. 네, 사실 올 상반기에 2차전지 관련 ETF로는 꾸준하게 좀 매수세가 이루어졌었는데 네. 그 투자하는 세부 섹터별로 조금 다른 양상은 좀 보였어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이제 셀 제조업체 3사 포함한 2차전지 테마 전반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소재 부품 장비, 이제 소위 소부장이라고 불리는 이런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가 개인분들의 순매수 선택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네. 이제 7월 들어서 이 같은 트렌드에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소부장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터리는 소재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네. 배터리의 소재에 관련된 기업들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에는 개인들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올 상반기에 들어왔던 배터리 산업, 2차전지 산업 전반에 투자한 ETF로는 순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해서 소재 쪽으로 좀 옮겨가는 자금의 흐름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었고요. 지금 제가 화면에 이제 국내 증시에 상장된 대표적인 2차전지 소재 관련된 ETF 4개를 표에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지수별로 조금은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ETF가 상위권에, 보유 종목 상위권에 포스코 그룹과 에코프로 그룹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양극재 분야의 강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 기업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 그룹,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좀 주가가 쉬어갈 때 포스코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 해서 어떤 ETF가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많이 가느냐에 따라 성과에 좀 차이는 있지만, 개인분들이 보셨을 때 이 종목별로 어떤 쪽에 더 전망이 강한지 아니면 주가에 좀 더 기대를 하시는지를 보고 ETF를 선택하시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들 ETF는 소재에 관련된 ETF이기 때문에 네. 어떤 대형 셀 제조업체, 아까 말씀드렸던 셀 3사 주식은 편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좀 중소형주 아니면 최근에 주가가 올라서 대형주가 되었지만 조금 변동성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ETF별로 종목 투자하는 종목 수가 10개에서 20개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압축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하실 때는 변동성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마지막은 이제 ETF별로 조금 전략이 다른데 네. 어떤 ETF는 펀드 매니저가 시장 상황을 보고서 종목의 비중을 조절하는 액티브 ETF고요. 또 어떤 ETF는 지수를 단순히 추종하는 패시브형 ETF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략별로 향후에 조금은 성과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액티브 같은 경우는 펀드 매니저가 앞으로 시장 상황을 보고서 이제 그 비중을 조절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 대응이 좀 기민하게 가능한 반면에 빠르게 움직이는군요. 예. 네. 패시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수가 정기 리밸런싱이나 수시 리밸런싱을 하기 전까지는 그 지수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바뀌게 될 때 그거에 대한 기민한 대응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분들이 판단하셨을 때 액티브와 패시브 중에 어떤 게 더 성향에 맞으신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 ETF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글로벌 ETF 업종별로 한 주간 수익률은 어땠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한 주간 이제 글로벌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내일이죠. 이제 지금 하고 있죠. 7월에 이제 미국의 7월 FOMC 결과를 앞두고서 전반적으로 좀 혼조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 만 상승을 하고 있고, 기타 나스닥이나 S&P는 약간 좀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좀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은 좀 긍정적인데, 결과적으로 한국 시간 내일 새벽에 발표될 7월 FOMC 결과 그리고 관련된 연준의 어떤 코멘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로 작용할 수 있어서 내일 새벽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좀 관망세가 짙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글로벌 ETF 업종별 성과를 정리해보면 최근에 이제 공급 부족 전망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제 유가가 7월 한 달 동안 좀 많이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 업종에 투자한 ETF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FOMC 전까지는 조금 경기에 대해서 좀 관망을 하겠다는 심리 때문에 경기 방어 업종인 헬스케어나 유틸리티 섹터가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였고요. 이에 반대로 커뮤니케이션이나 경기 소비재, 부동산 같이 조금 금리에 민감하거나 좀 경기 변동에 민감한 업종 ETF들은 FOMC를 앞두고서 긴장감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다소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글로벌 주식형 ETF 종목별로 한 주 동안 수익률 상위 5개는 어떤 것들이 차지했을까요? 네,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이 주식형 ETF 상위 5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의 대형 금융주들을 비롯해서 지방은행들까지도 최근에 2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좋게 나온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지방은행들에 투자한 ETF가 전반적으로 상위권을 차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2년간 이 지방은행 ETF의 좀 추세를 보면은 하락을 지속하다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추이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뒤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반등을 하면서 이제 에너지 업종 중에서도 소형주에 투자하는 ETF가 한 주간 한 7.3% 정도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은행주들도 이제 한 주간 4위에서 5위권 정도 차지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던 한 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주식 쪽은 금융주, 에너지주 위주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글로벌 채권형 ETF 종목별로 한 주간 수익률 상위 5개는 어떤 것들이 차지했을까요? 네, 이제 오늘 내일 중에 열리는 미국의 FOMC를 앞두고서 이제 시중금리, 국채금리가 미국에서 지난 한 주간 조금 상승한 흐름을 보이면서 채권 자산들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 그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아시아 국공채 ETF가 최근에 달러가 조금 강세를 보였음에도 워낙 이자가 높기 때문에 한 주간 한 2.45%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이 금리 상승에 대한 위험을 헤지한 채권형 ETF도 있습니다. 이 ETF는 장기 회사채에 투자하는데 이 ETF는 한 주간 1.3%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국내 상장 ETF 한 주간 성과 동향이 어땠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뭐 다들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2차전지 관련 주들 때문에 2차전지 네. ETF들이 한 주간 굉장히 다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고요.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전지 레버리지 ETF가 한 주간 무려 42%나 급등할 정도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좀 알 수 있게 했고요. 네. 또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2차 전지 중에서 소재에만 투자하는 ETF들도 한 주간 20% 넘는 주간 상승세를 보이면서 또 한 주를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성과 하위 5개를 보면은 이제 2차 전지를 필두로 한 코스닥 지수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코스닥의 반대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가 한 주간 한 -8% 정도 약세를 좀 보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코스닥 인버스의 개인들의 순매수가 좀 집중이 되었어요. 근데 좀 지수의 조정을 기대를 해서 인버스로 해칭을 하시는 모습이었는데, 이 포지션에서 지수가 그래도 계속 올라가니까 조금은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국내 ETF 한 주 동안 개인들의 자금은 어디로 많이 흘러갔는지 알려주시죠.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지수의 어떤 조정을 기대해서 코스닥 인버스 ETF에 한 2,6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였는데 네. 말씀드렸듯이 아마 손실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도 2차전지 소재나 소부장 ETF들에도 순이익이 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최근 어떤 주가 상승에 따른 어떤 차익을 어떤 수혜를 얻으셨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개인들의 개별 종목 순매수 외에도 이 같은 ETF 매수도 2차전지 종목으로 흘러들어가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급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ETF, 2차전지 ETF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이 된다면 2차전지 테마도 우호적인 수급 여건이 또 바탕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추가 강세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돈 잃은 스토리는요. 한국투자신탁운용 강재영 부장과 함께 2차전지 관련 ETF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